뭐 이준석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격앙된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래도 당대표 아닙니까? 집권당 대표를 지금 현직이든 아니든 대표를 지냈든 현재 대표이든 간에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 뛰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망언이라는 또 비판이 있죠.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대통령을 비유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가치를 팔았다. 이렇게 또말 바꾸기를 싹 해요. 그리고 또뭐 대선 때도 저희들이 볼 때도 야, 이준석 해도 좀 너무하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부글부글 끓는데 할수 없이 참고 있다는 게 아마 대다수 사람들 같이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 새끼 저 새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이제 찌라시에 좀 돌았고, 그게 뭐 어디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뭐 개인적인 그런 자리에서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일을 했다더라 카더라 소식 정도 아닙니까? 그걸 정식으로 온 국민이 듣는 생방송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대통령하고 이제 결별을 하겠다. 결별 선언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뗐더라고요. 또 CBS인가 그 김현정 쇼에 가서 무슨 결별 선언이냐 이런 소리를 도우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부터 라디오 나가가지고 이제 뭐 떠들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김현정의 뉴스 쇼에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윤석열 100일 동안 이게 점수를 매겨달라 했더니 25점이래. 싸가지 진짜 이게 25점이래, 25점.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25%니까 25점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지지율 100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점수를 매기는데 어떻게 지지율하고 이게 비교해서 점수를 매깁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예의가 없고요. 이 새끼 저 새끼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준석이 이게 주어드는 이야기죠. 이런 걸 이게 전문 증거랍니다.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법에서도 직접 이렇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이게 주어들은 이야기인데 뭐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소리 해도 싸다고 저는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할 수도 있죠. 증거는 없지만, 근데 그 들을 만한 짓을 했고, 근데 확실한 증거, 이준석한테 제가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건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준석. 자, 세 가지를 이걸 질문하려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아, 그래요? 이준석이한테. 워낙 준비를 또 철저히 해너 오시니까. 2019년 4월 달에, 2019년 4월 달 있잖아. 그때 그 손학규가 그때 대표였죠, 우리. 너 손학규 쫓겨낼 때 뭐랬냐면 이게 그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이 또. 들면 이게 정신이 퇴락한다. 꼭 치매 노인처럼. 손학규를 이렇게 빗대가 비하해서 욕했어, 안 했어? 오죽하면 이게 제가 이번 기회 유튜브 보니까 손학규가 이준석이 엄청나게 이런 놈 처음 봤다고 그런 게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너 이게 손학규 대표한테 얼마나 심하게 치매 노인처럼 나이 들면 이게 정신이 퇴락한다고 욕했어, 안 했어? 들은 사람이 많은데. 첫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2019년 10월 달쯤 될 거예요. 그때 그 30여 명이 청년 정치학교 뒤풀이 했어요. 청년 정치학교 30여 명이 뒤풀이 할 때, 그때 이준석이가 안철수 보고 여기 뭐랬냐? 바로 여기 그 방송에 뭐다 이제 새끼새끼 노니까 여기 안철수 보고 그때 30여 명이 모인 뒤풀이 장소에서 병신이라고 했어, 안 했어? 병신. 여기 비읍시옷이라고 처음에 써놨더라고. 비읍실씨라고 했었죠. 근데 그럼 그게 비읍시옷이 보수냐? 보수는 이게 다 이게 앞뒤 문맥이 병신이라고 했냐 안 했냐 말이야. 한번 대답해 보라고. 이렇게 그 한참 선배한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너 이게 이번에 원희룡이하고 대선할 때 통화했잖아, 이준석이 원희룡하고. 그때 너 윤석열 대통령 보고 저거 곧 정리된다. 했어, 안 했어? 윤석열 대통령 보기 저거 곧 정리된다 그랬어요. 뭐 지구를 떠난다는 말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이 한 완전히 막말 욕설 망언들을 생각 안 하고 너 이게 이 새끼 저 새끼 들으니까 기분 나빠? 들을 만한 소리 들었는데 자기가 이게 너가 뱉은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너가 이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비하하고 손학규 대표 안철수 대표 얼마나 이게 어릴 때부터 욕했냐 말이야. 그게 다 너 자업자득이지. 예. 그렇잖아요. 조롱을 했죠. 조롱을. 그러니까 제 말은 욕한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하고 정치적 경륜이라든가 인생 경험이 훨씬 대선배한테 그렇게 조롱 오는 것은 차라리 욕한 것보다 더 무시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예. 그래놓고도 이게 본인이 마치 엄청난 피해만 본 것처럼 이런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그리고 하나만 이게 너 말론지매 제가 이게 이준석이한테 하나만 제가 충고하고 싶어요. 너 여기 앞으로 글 쓰거나 기자회견 하려면 좀 이게 나무 그 베끼지 말고 이게 독창적으로 좀 해. 독창적으로. 나무 그렇게 이번에 회견문 봤더니. 아, 뭐 베낀 게 있습니까? 와. 표절이에요? 예. 문재인 거고요. 어. 박원순 잔담 박원순. 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것도 많이 베꼈더라고. 어. 너 여기 문재인이한테 다 베낀 게 제가 두 개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문재인이가 옛날에 2017년 촛불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틈만 하면 보수를 불태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준표 의원이 나도 화형당하겠다 이랬잖아. 왜요? 너 여기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운다며. 국민의힘을 불태운다며. 이게 문재인이가 보수를 불태운 건 뭐가 달라? 완전히 문재인이가 그대로 벗겨온 거 아니야 핵심 말이. 예. 그리고 여기 너를 쫓아내는 절차가 있잖아요. 예. 절차가 이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라고 정의롭지 못하대. 이게 그 유명한 문재인의 취임사 사기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빗대가 자기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원순이 그너 박원순에게 그 피해자 피를 통하면서 이게 폭로했는데 그때 박원순 잔당들이 뭐래서 피해자를 안 하고 피해 호소인 했잖아. 호소인이라고 그래. 너 이게 좀 독창적으로 써야지. 피해 호소인 그 말을 빌려가지고 마치 이게 뭐 윤핵관 있고 윤핵관 호소인이 있어가지고 뭐 정진석이 김정재 박수영이는 윤핵관 호소이다. 이게 좀 독창적으로서 이게 뭐 쪽팔리게 당대표가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레이드마크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렇게 벗기가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걸 넘어서 조직에도 충성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게 불태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남의 걸 군데군데 빌려가지고 표절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감동이냐 말이야. 한 줄이라도 네 생각.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여러 방송 봤더니 이준석이는 이게 딱 보는 게 세 개가 있대. 세 개가. 뭘 봅니까? 그 무협지. 어. 무협지잖아. 예, 무협지 좋아한다고 본인도 얘기한 것 같아. 그다음에 그 삼국지 많이 쓰잖아. 오성간호. 예, 예. 그게 만화상 만화책. 예. 주로 만화책. 예. 그다음에 무협지. 그다음에 그 게임 있잖아. 게임. 게임. 요 세 개만 돼.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이나 컴퓨터 이런 기술은 수학 문제는 풀죠. 근데 인문학적 소양이 제로입니다. 의사철이 제로입니다. 문학, 철학, 역사 제로예요. 제로.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미국 가서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좀 공부하고 온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김정인한테 그랬대. 뭐랬냐면 아이고 제가 하버드까지 넣었는데 공부할 게 더 어디 있습니까? 야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아니 하버드까지 넣었는데 공부할 게 더 없대. 누가 이게 너보고 컴퓨터 공부해라 해서 좀 이게 정치를 안 하면 이게 좀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지. 네. 그리고 말론점의 한자성어 선당후사 있죠. 네. 이게 정동영이가 제일 먼저 쓴 뿌리 없는 단어래. 야 이준석 선당후사는 성공후사의 변형이죠. 그럼 모든 게 공적인 게 우선하고 사사로운 거는 멀리 후다는 거예요. 네. 성공후사. 이게 어디 노느냐? 이게 사마천이가 쓴 사기에 거기에 보면 이게 전국시대 진실왕이 있는 진나라하고 네. 그다음에 조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나라에 거기에 보면 이게 그 연파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인상여라는 재상이 있어요. 연파, 인상여, 열전이 있거든요. 사기 열전. 그게 성공 후사.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모든 조직원에게 항상 성공 후사예요. 이게 공무원은 국가를 우선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보다. 정당인은 당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 후사, 선당 후사예요. 이게 뿌리가 없다고 삼국지는 한참 뒤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에게 제대로 좀 공부 좀 해라. 나무꾼 베끼지 말고 이 말도 이게 충고 한마디 드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으로서는 뭐 17일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는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같아요. 또 탈당을 했으면은 아주 시원하게 끝날 텐데 절대 탈당은 안 하고 당내에 남아서 투쟁하겠다는 게 계속 어깃장을 놓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이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은 그게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 그게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연말이나 연초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준석이가 직접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원들을 자꾸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세력에 있는 사람 이른바 뭐 하태경이가 될 수도 있고 요새 김웅이가 아주 그냥 거기에 열심히 이준석 편을 들고 있잖아. 이런 사람을 대리로 내세워서 한판 승부를 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오늘 김현정의 인터뷰에서도 유승민하고 뭐 손 안 잡는다고 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결국 이게 그 핵심은요. 아마 이게 유승민, 그 다음에 그 하태경, 그 다음에 김웅, 김웅.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일당들 있잖아. 거기에 또 김병욱이라고 있어요. 그 포항에. 그렇죠. 김병욱. 김병욱. 엄청나게 이준석이 편들어주는. 옛날에 가로세로가 그때 그 성폭력 폭로했다가 물론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런 이제 그 일당이 있거든요. 아마 자기들에게 그 출마해가 당권을 잡으려고 지금 이게 매일 너 이게 국민의힘을 불태운다면서 당원은 왜 모집하니? 맞잖아요. 국민의힘을 불태우면 빨리 이게 피해가 탈당하든지 도망가야지. 불나면 신당을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이게 당원을 계속 모집하는 거는 자기들에게 당권을 장악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를요, 정치적으로 영구 매장시키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구를 떠나도록 영구 매장시키는, 죽이는 네 개의 칼이 있다 봐요. 아, 그래요? 이걸로 이준석이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네 개의 칼. 첫째, 그게 바로 이제 그 가처분입니다. 그렇죠. 첫째, 저는 가처분이 중요한데 이긴다 봅니다. 하나, 0.00001% 찝찝한 거는 판사가 황정수라는 거예요. 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네. 이 판사가 순천고등학교 나왔어요. 전라남도 고향입니다. 그런데 대모하다가 이게 우리법연구의 임원입니다. 운동권 출신의 대모하다 시험이 늦게 돼가지고 66년생인데 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가 된 거예요. 황정수. 이 판사가 엄청나게 좌파 판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준석이 잘해. 계속 분당질 쳐. 빨리 이게 너 보수를 불태워버려. 이래가지고 이준석이 편들어주면. 그러면 이게, 그렇지만. 근데 그것도 판사가 자기 1심이 끝나는 것도 2심, 3심도 있고. 저는 아무리 이게 황정수라도 한계가 있다 봐요. 그래서 법리로 가면 이준석이 이거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가처분으로 일단 이게 죽인다. 네. 왜? 자기가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재판인데 처음에 타이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걸 오늘 제가 카드 전화만 해봐 이거예요. 바로 이게 추가 징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그때는 증거인멸 교사로만 6개월 정지했죠. 이제 접대받은 게 명확한 팩트가 논단 말이에요. 접대받은 거. 이걸로 이게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떠나서 어제 있잖아. 어제 국민의힘을 불태운다든지 당에 대한 게 엄청나게 총질했잖아. 이게 해당행위. 이게 해당행위죠. 지금 이게 영구 제명식이 됩니다. 추가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 여러 당원들이 윤리에 제소했습니다, 오늘. 출당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시켜야죠. 본인이 저는 뭐 탈당하면 좋겠지만 탈당을 안 한다니까요. 이걸 이게 제명, 징계 모시기면 이게 국민의힘은 당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이번에는 제명 확실하게 시키게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죽이는 칼은
바로 이게 그 구속입니다. 지금 이게 경찰이 이제 수사팀장이 바뀌었어요. 그때 서울청장이 그랬잖아요. 야, 너 왜 압수수색 안 해야지? 그러니까요. 왜 지금 이게 그때 이해가... 경찰이 기술적으로 방역을 틀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미 강용석, 김세일을 무고한 거는 빼도박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알선수재, 정글멜 교사 있잖아. 예. 이렇게 저는 빨리 기소해라. 이게 세 번째 칼입니다. 아이칸스트 김성진이를 또 한 번 또 참고인 조사한다고 그러네요. 지난번 9일로 끝난 다섯 번째. 예. 뭐 이게 하는데 기소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섯 번.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 예. 이준석이는 못 놓지만 이준석의 그 잔당들. 예. 잔당들에게 또 출마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력을 위해서 이게 확실하게 이번에 혁신 방안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이 뽑아라. 네. 이 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확실하게 열어 말이에요. 네. 아니, 반에 선거 반장 뽑을 때는 그 반원만 투표해야지. 정교학생 뽑는 게 정교 그 학교 학생이 해야지. 왜 다른 학교 학생이 투표해?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만 투표해야지. 경기도 오가 주민이 서울시장 투표하면 안 되잖아요. 와. 이 말은 국민의힘의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층만 뽑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유승민, 이준석, 잔당도 하태경이나 김웅이 절대 안 됩니다. 이 전부 좌파들의 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게 뭐 50%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준석이 너도 나경원이한테 당심에 3, 4% 졌는데 그거 역선택으로 됐잖아.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그 당대표 선거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역선택이라는 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가 1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적합도에.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칼로 확실하게 이준석을 정리해서 영구 제명 시기는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 시기는 네 가지가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가처분 이기는 거. 그 다음에 그 징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시기는 영구 징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 검찰 이상민 한동훈 장관 빨리 이게 수사해서 이준석이를 기소해서 이게 구속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도 이제 당원들과 당의 지지층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 구조로 바꾸라. 이 네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주 피체 묘책입니다. 우리 고영신 TV를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대통령실에서 좀 듣고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면 자꾸 이게 뭐 양두 구육하면서 뭐 짐승 들어가지고 이게 자꾸 이게 이준석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게 뭐 짐승에 비유하고 싶진 않은데 예. 이준석이 너 결국에 그 사자성어로 한마디 하면 일어 탁수야. 일어 일, 하나, 어, 물고기. 너 이게 미꾸라지 한 마리에 불과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탁 흐린단 말이야. 물을. 저는 이게 이준석이라는 미꾸라지 빨리 잡아내면 돼요. 뭐 미꾸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뭐 솎아내면 되는 거죠.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이게 우리 보수가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흐려 혼란스러워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옛날 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리는 이런 이게 역할 이준석이 너는 미꾸라지야. 빨리 이게 저는 잡아내가지고 미꾸라지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게 그 이준석이 정리하면 어느 정도 이게 물이 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 맞대응을 할 경우 이준석만 키워준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침묵을 지키면서 아마 함구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은 기자회견을 정식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을 할 텐데 어떤 수준의 대응책이 나오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완전 결별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자기는 윤석열하고
결별 안 하겠대. 결별 선언이 아니래. 그래요? 근데 이준석, 그거는 네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를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버리면 결별 선언하면 이게 결별되는 거야. 원래 이게 그 남녀 관계도 그렇죠. 두 명이 다 사랑해야지 관계가 유지되지. 그렇죠. 한 명이 네가 끝까지 결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여자가 결별하겠다면 너 그다음부터 스토커야, 스토커. 너 이게 이재명이랑 똑같아. 이재명이 조카가 스토커인지 뭐 흉악범인지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여자 죽이고 엄마도 죽고 아버지는 떨어지가 불고 됐잖아요. 예. 그게 이재명이 친누나 큰누나 아들 아닙니까? 너 앞으로 이게 다시 뭐 윤석열 대통령 팔고 국민의힘 팔면 스토커 범죄자야. 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너를 완전히 정리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너도 떠나야지 뭘 아직 결별이 아니다고 계속 분탕질 치고 앞으로 저는 이준석이가 이재명의 길을 갈 겁니다. 이재명의 길이 뭐냐? 바로 이게 당내에서 재명내 마을 만들어가 개딸다 모아가지고 온갖 이 당을 분탕질 치며 장악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게 이준석, 너도 이게 뭐 프로그램 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너 지지자들 뭐 개딸처럼 이런 게 대깨준들 있잖아요. 예. 대가리 깨주던 게 이준석 요 몇 명 모아가지고 분탕질 치면서 이게 또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당을 이렇게 혼란 속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범죄니까 빨리 꿈 깨고 깨끗하게 떠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예. 그러고 뭐 고 책 하나 써가지고 뭐 책장 산다고 옛날에 이게 개장 산다더니 또 입을 책장 산대. 야 개장사는 하지도 않았지 제대로. 그럼 이게 책 써가지고 또 뭐 혹세무민하는 허위사실을 많이 유포할 텐데 이렇게 자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스토커짓 그만하고 깨끗하게 포기해라. 이미 우리 우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우리 우파는 너를 버린 지 오래다. 빨리 이게 깨끗하게 떠나라. 이렇게 저는 충고합니다. 아주 이준석 대표한테 뼈 때리는 그런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